옛날 우리가 극장 무대 전생기 때는 같이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, 전국적으로. 그게 몇 년도예요? 그게 70년도지. 오빠가,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. 오빠가 네. 내가 67년도에 예. 안개 불러서 가수로 데뷔했을 때 오빠가 나보다도 3, 4년 선배야. 그렇지. 그럼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. 안 나시네요, 별로. 연예인 가수로서는 나이는 좀 차이가 그러니까 나지만. 오빠는 그러니까 20대에 나왔고 예. 나는 10대에 나왔고. 맞아. 나 17살 때도. 아니 그럼 선배님이 지금 50? 아, 그냥 나이 얘기는 뭐 딴 제안이야. 이제 한 40 됐어, 40. 이제 한 40 됐어, 40. 40 반응. 그럼 선생님 나 50대, 나 50대. 아, 그 50대라 그러는데 근데 또 50이 됐어. 그래가지고 오빠가 군대에 가서 월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리사이틀 할 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지. 시민연세 첫 리사이틀 할 때 내가 오빠랑 같이 파트너해서 외국 노래를 한 곡도 때리고. 아, 그래서 최초로? 전문 영어. 외국 노래를 한 곡도 때리고. 아, 뭐 때리는 그때는 때리고. 그리고는 이제 전국을 이제 오빠 리사이틀에 이제 같이 다녔지. 이제 다니는 거야. 근데 그때는 가수가 듀엣을 한다는 게 네. 가요 이렇게 네네. 듀엣 한다는 게 거의 없었지. 근데 거의 팝송으로 같이 이제 듀엣을 했지. 듀엣에 거의 시초시네요, 그 듀엣이 가수가 원조. 무대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없었어. 최초. 그걸 다 못 줄 거야. 아니 근데 원조는 우리 큰형님이 먼저 하시자고 한 거예요? 아니면 우리 정훈이 선배님이 먼저 하시자고 한 거예요? 그건 예민하다, 그건 예민하다. 나도 궁금해. 내가 하자고 그랬지, 내가 하자. 내가 하자고 그랬어. 오, 이유가 있었어요? 다른 여자 가수도 많았는데. 왜냐면 우리 저 훈이는 그 알다시피 국제, 네. 국제 가요제 같은 데 많이 나가고 실력이 굉장히 단단한 가수고 우리 트로트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발라드, 팝을 다 한 친구거든. 아. 그때 굉장히 우리 또 훈이가 인기가 있었어. 그리고 가수로서의 조금 뭐라고 그럴까 클래스가 예, 예, 예. 국제 가요 가수 같은 그런 자 분위기지 그래서 같이 한번 가요를 하고 싶 이제 팝을 하고 싶었던 거야. 그래서 먼저 러브콜을 하셨구나. 그리고 보니까 오빠가 오빠랑 같이 듀엣을 하기 전에 저 통기타들 네. 맞아, 조영남 맞아. 송창식 통기타 부대가 세시봉 다들 이제 이렇게 같이 맨날 이제 외국 노래 듀엣하고 그런 걸 오빠가 딱 봤겠지. 네. 그러니까 아 듀엣을 하려면은 훈이랑 해야지 되겠다. 아.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. 아니 그러니까 어떤 노래 하셨어요 그때? 워크어웨이. 팝송. 팝송. 응, 워크어웨이. 워크어웨이. So be strong, reach the stars now. Walk away, walk on. 수업을 같이 하신 분이 또 같이 이렇게 뵈니까 아, 아까 얘기했잖아 느낌이. 여기 오면서 옛날 추억이 많은 친구를 찾아간다 내가 그랬잖아 잠시 후 님과 함께 리사이틀 쇼쇼쇼 그때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저와 우리 훈이의 듀엣 무대가 펼쳐집니다. 잠시만 조금 기다리시오.